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문법 편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 천천히 배워 나가면서 정말 문법을 하고 나면 응용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스페인어가 정말 더 즐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우리 천천히 차근차근 같이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배우 될 내용은요. 네, 인칭 대명사.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 너, 우리 뭐 이런 말들 그냥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배워볼 건데 스페인어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이 점에 한번 유의를 해주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칭 대명사를 먼저 보도록 하면요. 그냥 얘네들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나를 스페인어로는 유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중남미에서는 얘를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네, 중남미에서는 쥐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뚜, 여기서 중요한 게 뚜에 우 위에 악센트 표시가 들어가 있죠. 네, 이게 꼭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빠뜨리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뚜에 악센트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너의라고 하는 소유 형용사처럼 your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뚜 위에 악센트 찍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센트가 찍혀져 있는데 요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l도 네 맞아요. 우리가 여기 악센트가 빠져 있게 되면은 그냥 정관사 L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남성 정관사. 그래서 반드시 그, he라고 사용을 해줄 때에는 악센트를 찍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붙게 되면 여성화 되는 거니까 에이야 하게 됐을 때 이게 바로 그녀라는 뜻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중남미에서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중남미에서도 에자 이런 식으로 약간 지읒 발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스텟 얘 같은 경우에는 약자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맨 앞에 있는 우와 맨 뒤에 있는 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점을 찍어줘요. 네, 이렇게 쓰되 발음은 그냥 읽을 때는 usted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할 때는 nosotros가 되는데 이 우리라는 게 이렇게 nosotros, os형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남성들만 있을 때, 즉 우리들이 다 남성들일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성일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섞여 있을 때에도 아, nosotros, 남성 복수형으로 받아주는구나. 그러면 여자들만 있을 때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여자들일 때, 네, 맞아요. nosotras. 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으로 가고 있을 때는 다 전부 다 여자들인 거고 옷으로 가고 있을 때는 남자들만 있을 수도 있고 혼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소트로스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즉 보소트로스 그리고 보소트라스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들의 복수형은 에이유스, 중남미 발음으로는 네, 에이주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에이아에 그냥 s 모음으로 끝났을 때 s 붙이면 복수화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냥 에이아스 하게 되면 그녀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우스테데스 하게 되면 네, 그쵸. 우리 자음으로 끝나게 됐을 때에는 es를 붙여서 이렇게 복수를 만들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약자로 줄여서 많이 쓰는데요. 요렇게, 네, 단수 형태의 모습에다가, 여기 s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약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칭되면서 주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 번씩 우리 저를 따라해 주실게요. you, do, 그다음 el, ella, usted, nosotros, vosotros, ellos, ellas, ustedes.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끝나고 나서는 주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네, 동사를 보도록 할 건데 스페인어 동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르 형태, 그리고 에르 형태, 이르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아르, 에르, 이르로 끝나는 뭔가 단어를 발견을 한다면 이거 동사 원형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 스페인어의 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사들이 인칭, 앞서서 배웠던 여섯 가지 인칭에 따라서 동사 변화를 한다라는 게 정말 이 스페인어의 꽃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약간 이걸 다 언제 외우고 있지?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간단한 법칙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은요, 우리 동사의 이제 인칭의 대명사에 따라 어미가 변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 변화를 그러면은 바로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르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르이든 에르이든 이르 동사이든 모든 동사의 형태의 1인칭, 즉 주어가 나, 요라고 끝날 때에는 요에 모음 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가 이렇게 오로 변한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르형이든 에르형이든 이르형이든 간에 내가 주어일 때는 아르 자리 대신에 오가 에르 자리 대신에 오가, 또 이르 자리 대신에 오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아르 동사의 동사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자면, 여기 보시는 대로 얘가 아라는 이 소리의 음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가지고 오 다음에 아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 아모스, 아이스, 안. 요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아라는 소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사실상 에르, 이르 동사의 변화를 따로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르 동사가 아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에르 동사도 에 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르 동사도 이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아르 동사의 동사 변화 6인칭만 잘 암기해 두게 되면 나머지는 네, 딱히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게요. 아르 동사 변화 한번 같이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네,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에르 동사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에르는 에 소리가 들어가니까 일단 1인칭에는 오로 끝나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 자리에 다 에르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 대신에 에를 넣어줘서 오, 에스, 에, 에모스, 에이스, 엔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 에스, 에, 에모스, 에이스, 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 에스, 에, 에모스, 에이스, 엠. 끝이요. 쉽죠, 여러분? 네, 그리고 이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에르 동사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여기 두 개만, 네, 1인칭, 2인칭 복수 형태. 요거 두 개만 에 대신에 이가 들어간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에르 동사의 플러스로 요거 두 개만 이로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도 금방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르 동사 변화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오, 에스, 에, 이모스, 이스, 엔. 다시 한번 오, 에스, 에, 이모스, 이스, 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벌써 순식간에 좀 적응이 많이 된것 같아요. 동사 변화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아르형 동사 변화는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이렇게 되고요. 에르형 동사 변화는 오,
S, 에, 에모스, 에이스, 엔. 마지막으로 일회형 동사 변화 어떻게 되죠? 네, 오, 에스, 에, 이모스, 이스, 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사 변화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동사 변화를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수 있을 때 스페인어가 훨씬 더 재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이게 왜 스페인어의 꽃이라고 불리우는지 조금은 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사 변화까지 이렇게 같이 보았는데요. 각각의 동사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동사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뜻을 또 암기를 해주시는 게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르에르, 이르 세 가지 형태의 동사 변화를 함께 보았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그 대표 동사들의 동사 변화로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아르 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보니까 아블라르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아블라르 동사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르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아르 자리에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산 이거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사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실까요? 어떻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산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동사는 에스투디아르. 얘는 딱 봐도 뭔가 스터디처럼 생겼죠. 그래서 공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에스투디오, 에스투디아스, 에스투디아, 에스투디아모스, 에스투디아이스, 에스투디안. 네,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동사 변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르의 대표적인 동사로 꼬메르와 벤데르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꼬메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먹다라는 뜻인데 뒤에 무엇인가를 먹는다가 안 나오고 단독으로 사용이 된다면 그러할 경우에는 점심 먹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꼬메르의 동사 변화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꼬모 꼬메스, 꼬메, 꼬메모스, 꼬메이스, 꼬멘.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벤데르는 팔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동사 변화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벤도, 벤데스, 벤데, 벤데모스, 벤데이스, 벤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에르 동사 변화는 O, S, E. 에모스, 에이스, 엔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르 동사 변화. 네,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비비르 동사와 아브리르 동사입니다. 비비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살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변화 어떻게 되나요? 네, 비보, 비베스, 비베, 비비모스, 그다음에 비비스. 비벤. 네, 이가 이렇게 이가 들어가는 형태 요거 두 개라는 거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브릴 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아브로, 아브레스, 아브레, 아브리모스, 아브리스, 아브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 동사 변화는 오, 에스, 에, 이모스, 이스, 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아르, 에르, 이르 동사 변화 정리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인칭 대명사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뭐였죠? 유, 그쵸? 그 다음에 너는 뚜. 그 다음에 그는 엘. 그녀 에이야. 그리고 당신 우스테. 그리고 우리는 노소트로스, 그다음에 너희들은 보소트로스, 그리고 그들 에이오스, 그녀들 에이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우스테레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저를 따라해 주시면 유, 뚜, 엘, 에이아, 우스테, 노소트로스, 보소트로스, 에이오스, 에이아스. 우스테레스. 네, 이렇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르 동사 변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우, 아스, 아, 아모스,
ice, am. 그리고 에르 동사 변화는 o, s, e, emos, ace, n.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르 동사 변화는 o, s, e, emos, is, n.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번 강의 끝나시고 나서는 네, 우리 함께 복습해봤던 부분들을 반드시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같이 해보니까 문법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신감 가지시고 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내서 문법 편 완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